집에서 평소에 걸레질 빡빡딱 그냥 세게. 그러면 어깨가 진 눌리는 거예요. 반복되니까 회전근개 염증이 자꾸 생깁니다. 안녕하세요. 평촌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인대와 힘줄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. 오늘은 좀 더 힘줄 쪽의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 염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염증이 뭐예요? 물어보시기도 하고, 아 그럼 염증이면 항생제 먹어야겠네요? 이런 분도 있고, 이게 염증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조직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,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보여주는 보호 반응.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. 작업을 하다가 좀 지저분한 가시가 딱 박혔어요. 어떤 반응이 생기죠? 빨개지죠? 건드림 너무 아프고. 이런 게 다 전부 다 염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힘줄에 손상이 생겨서 염증으로 이어지는 질환들이, 우리 제일 많이 겪으시는 게 어깨에 있는 힘줄, 그걸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죠. 회전근개 염증이 생기고. 그래서 오늘은 어깨 힘줄에 염증이 어떻게 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깨의 단면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. 중요한 뼈 두 개, 상완골이 있고 견갑골이라는 뼈입니다. 여기 만져보시면 이렇게 뼈가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우리 어깨 통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 어디에도 이렇게 좁은 뼈 공간을 지나가는 힘줄은 없어요. 어깨가 특수합니다. 어딘가 좁은 공간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긁히겠죠. 계속 긁혀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, 또 그게 누적되면 약해지다가 우리 옷이 닳아서 헤어지듯이 찢어지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뚝 끊어지게 돼요. 여기 마찰이 왜 생길까요?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자주 있는 자세. 자, 벽에 우리 걸레질을 할 때, 또 벽에 뭐 망치질을 할 때 팔을 들고 이렇게 흔들 수 있죠. 뭐 그렇다고 염증이 왜 생겨요?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, 자, 여러분 한번 내 피부를 계속 긁어보세요. 우리 이제 시멘트 바닥 같은데 한번 세게 긁히면 어떻게 돼요? 피 나오죠, 첫 번째는. 그리고 진물 나오죠, 맑은 진물. 그게 다 이제 염증이잖아요. 그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생긴 염증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제, 뭐 핫팩도 하고 전기치료도 하고, 때로는 체외충격파, 또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려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하시는 질문이, 약은 잘 먹으면서 치료를 했으니까 그냥 어깨는 써도 되겠죠? 아, 저는 일은 쉴 수 없어요. 이제 말씀하시는데, 시멘트 바닥에 긁힌 내 피부가 약을 열심히 먹고 병원서 치료를 아무리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긁고 있어요. 그럼 날까요, 안 날까요? 똑같습니다. 센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매일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내가 계속 여기를 충돌시키고 있으면 염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아프고 잘 안 낫고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책에도 많이 강조한 게 내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, 강조하는 내 관리가 도대체 뭘까? 안 닿게 해야죠. 집에서 평소에 이렇게 뭐 집안 아까 말한 걸레질 빡빡딱죠, 그냥 세게. 바닦도 그냥 닦지 않고 온몸을 눌러서 광나게 닦으시죠. 그러면 어깨가 진 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반복되니까 회전근개 염증이 자꾸 생깁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, 내 어깨를 마찰이 많이 생기게 만든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본인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. 좀 더 나아가서, 자, 이렇게 다니까 이걸 살짝 열어주면 안 닿겠죠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열까요? 저번 편에 말씀드린
우리 천사 날개 운동. 제 영상 중에 아주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인데 천사 날개 운동 너무 쉽고 많은 효과가 있어요. 목 아픈 것도 좋아지고요. 어깨도 지금 말씀드린 이론으로 어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집에 다 벽은 있잖아요. 벽에 달려가셔서 이거는 꼭 습관처럼 꼭 하시면 좋겠어요. 기본은 이렇게 하시고 좀 더 고급 코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벽에 붙인 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. 그러면 견갑골 위치가 좋아지면서 어깨 통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편에는 좀 더 나아가서 50견 어깨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